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소로 전해 성구영 부장입니다. 보시는 업무사항 발생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진짜 현업기술 바탕 위에 보다 빠른 성공을 약속을 드립니다. 꼭 연락을 부탁드리고 동영상 교육을 계속 봐주세요. 네, 이 주석을 쓰고 싶은데 물체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얘를 레이어를 다 일단 살리고 물체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싹 지워요. 해놓고 컨트롤 쉬프트 U 해서 뭐 컨트롤 F 해서 컨트롤 D 해서 다 지워버리면 돼요. 지우고 파라메터도 필요 없으니까 뭐 있으면 다 지우고 하나도 없네요. 그다음에 이거를 세이브 에이즈 해놔요. 아뭐 레이어다 레이어 이렇게 레이어 뭐다 베이스다 얘는 세이브 에이즈 했고 얘는 레이어만 이렇게 이름들만 이렇게 있죠. 그래놓고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고 지금 보면은 이제 레이어 카탈로그 하나도 없잖아요. 걔를 임포트 받으면 돼요. 파일, 임포트, 파트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뭐 워크가 아니라 오리지널로 해라 이렇게 오리지널로 해서 레이어 찍어주면 돼요. 찍어주고 뭐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보면 레이어 다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뭐 레이어 버섯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 레이어 쓰시면 되겠죠. 다 들어왔죠? 다 들어왔어요. 올 레이어 쌈. 이렇게 레이어를 인풋하면 됩니다.